자, 이제 6단원 본문 결론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어디서부터 이어져 온게 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고. 자, 제목은 Mudflats Nature's Gift. 갯벌 자연의 선물이었고요. Mudflats are large areas of muddy land at the seaside. 그래서 Mudflats은 갯벌은 진흙으로 바닷가에 있는 진흙으로 된 넓은 지역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은 갯벌이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What are mudflats? What are mudflat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의, definition,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Mudflats의 정의를 내리는 정의롭다 할때 정의가 아니에요. 뜻을 정리하는 걸 정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머드플래츠의 특징, 머드플래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지형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They appear and disappear with every tide. 매번 조수 간만의 차이와 함께 나타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게 내용이 조수 간만 매번 조수와 함께 나타나고 사라진다 했으니까. During low tides, 썰물 때는 썰물은 바닷물이 쭉 낮아지고 바다 쪽으로 쓸려 나가는 게 썰물이죠. Show up 당연히 나타나겠죠. They appear, butterflies appear, show up, and during high tides, 밀물 동안 밀물은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물 높이가 높아지니까 영어로는 high tide라 하죠. 밀물 동안 they are covered with the sea by the sea. 바다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they disappear 이 말이죠. 사라진다. They disappear. They are covered by the sea.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Mudflats help sea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in many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 생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지구에 도움을 준다, 도와준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flats.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갯벌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갯벌의 역할이 뭔데요? What are the roles of mudflats? 라는 질문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What are the roles? 역할이 뭔데요? 라고 영어로 묻고 싶으면 What are the roles? The roles of mudflats. 이거 그걸 이제 let's see what they do. 우리 한번 걔들이 뭐 하는지 살펴보자. 뭐 문법적으로 여기 간접 의문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What mudflats do. 그리고 이게 the roles of mudflats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뭐 문장의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6번 문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생물들의 보금자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에 도움을 준다. 여기서부터 나오죠. Mudflats help the environment greatly. 엄청나게 환경에 도움을 준다. 오케이, 그래서 홍수 피해를 줄여주고, Mudflats hold a lot of water so they can reduce damage from floods. Also, 또한, filter, water, 물을 걸러준다.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을 물을 걸러준다는 얘기가 They remove, mudflats remove bad things in the water before the water enters the sea.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bad things를 remove, 제거시켜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산소도 엄청나게 생성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Mudflats work as the earth lungs. 지구의 폐처럼 폐로서의 일한다. 자, 폐로서 역할한다. They produce, mudflats produce a huge volume of. 볼륨 써야 된다 했죠. number.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했어요. number는, a large number of는 man이라 했습니다. Okay. a huge number of도 똑같고요. 뭐, huge나 large나 big이나 다 똑같은 의미니까. 이 자리에 huge가 오든 large가 오든 big이 오든 똑같다 했어요. big volume of는 very much의 뜻이라 했습니다. They produce very much oxygen. Oxygen은 oxygen인데 that is necessary. 필수적인 for life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산소. 엄청나게 산소를 produce, make.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26, 27, 28. 세 문장.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을 영어로 conclusion이라고 합니다. conclusion.
짠.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단계 하면서, 끊어읽기 첫 단계 하면서 여러분들은 형광펜 칠해질 부분 예상해 주시고요. Mudflats are wonderful places, aren't they? 갯벌은 아주 멋진 곳이다. 안 그렇니? 이렇게 갯벌을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했잖아. 갯벌이 이런 역할하고,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인간들에게 이러저러한 도움을 주고, 뭐, 생계, make a living. 생계를 이어주고, 또 뭐, can enjoy fun activities, such as body painting. 뭐, mudslide,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환경에 도움 준다. 뭐, 홍수 피해 줄여줘. reduce 시켜줘. 그 다음에 뭐, filter bad things, remove bad things, filter the water, 물 여과시켜서, 뭐, remove bad things, 나쁜 것들을 제거시켜주죠. 뭐, 그 다음에 뭐, produce a huge volume of oxygen. 엄청난 양의 산소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Mudflats. 그래서 26번 문장 여기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만하지라는 문장이죠. Mudflats are wonderful places, aren't they? 그래서 they are gift. 그것들은 선물이다. 어떤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누구에게 주는? To living things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에게 주는. 자연으로부터 와서 생명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For all these reasons, 이 모든 이유 때문에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꼭 해야만 한다. To protect mudflats,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봤는데 뭐 약간 뻔하죠. 형광펜 칠해질 부분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무슨 의문문이라고 해서 배웠죠? 오케이. 이 자리에 어떤 게 있으면 안 되고, 또는 어떤 게 aren't they를 대신할 수 있는지. 오케이. 이 자리에 빈칸 되어 있거나, 또는 잘못된 표현이 있으면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they are gift. 자, 여기는 뭐 전치사가 좀 챙겨야 될게 보입니다. 전치사만 쭉 형광펜 칠해보면, From nature to living things on the eart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에게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 요런 표현을 하려니까 여기 from to on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데이가 뭐 대신 왔는지는 쉬우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r all these reasons에서는 these reasons를 여러분들 쭉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라는 뜻이죠. 뭐 뭐뭐로라고 돼 있는데 뭐요 부분 for all these reasons 안만 길어봤자가 아니고 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챙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내용적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모든 이유라고 했는데, 뭐, 1번 이유, 2번 이유, 3번 이유, 4번 이유, 이런 식으로 정리, 내용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보이죠? It is necessary to protect, 뭐, 투 부정사 명형부 해볼 거고요. 뭐, 요 정도입니다. 특히, 특별히 막 어렵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Mudflats are wonderful places, aren't they? 괜찮나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부가 의문문 있죠. 부가 의문문 태그 퀘스천. 자, 일단 바꿔 쓸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 right 있죠. right. 그렇지? right. aren't they? 바꿔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ren't they 말고 다른 거뭐 예를 들어서 뭐 isn't it 이런 게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isn't it 이런 거못 오죠. 뭐 doesn't it, doesn't they, don't they 이런 거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놔야 되겠죠. 뭐 doesn't it, don't they 이런 거왜못 오냐. 자, 지금 이 부분이 주절 부분이죠. 문장의 메인이 되는 부분인데 문장의 구성이 비동사를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not이 없습니다. not이 없으니까 부가의문문에는 반드시 비동사를 사용하면서 not이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가 있고 플러스 not이 있는 표현인데 주어를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만약에 aren't mud flat 이 자리에 day 대신에 mud flats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aren't mud flats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부가 의문문은 최대한 짧게 표현해야 됩니다. 최대한 짧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aren't를 안 줄여 쓰는 거, are not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것도 틀린 겁니다. 부가 의문문에서 무조건 축약형 써야 되고 무조건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not이 없기 때문에 not이 있는 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are they가 올 수밖에 없고 isn't it? 이건 mud flats를 안만 길어봤자 한게될 수가 없죠. they, mud flats는 they죠. 안 되죠. 이런 것도 안 되고 don't they도 안 되겠죠. mud flats를 안만 길어봤자 한건 좋은데 비동사인데 일반 동사 써서 안 되죠.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부가 의문문 문법. Aren't they not right? 밖에 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mud flats 대신 얻는 거 당연하고요. mud flats are gift. 자, 여기에 일단 뭐가 보이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라는 표현이 보여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지구상의 생명체. 자, 어떤 식이 길어져서 뒤로 갔습니다. 퐁당퐁당이 이어지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니까 living things on the earth.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가 보이냐? From A to B가 보입니다. From A to B. A에서부터 와서 B에게로란 뜻이 당연하죠. From A니까. A로부터 와서 B로 가는. 자연으로부터 와서 생명체들에게 가는이니까 여기에 빈칸, 여기에 빈칸. 전부 From Nature to Living Things겠죠. 얘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만들려니까 여기는 전치사 on이고요. Okay, mud flats are gift. 뭐 선물이란 뜻이니까 present. 아 그리고 참 gift 다의어, gift의 다양한 의미 한번 챙겨둬야 될것 같은데요. gift의 뜻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선물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죠. 근데 얘가 재능이란 뜻도 있어요. 재능, 재능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talent가 있습니다. talent, talent도 재능이란 뜻이죠. 자, 여기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Okay. Mother flats are gift. 그래서 갯벌은 선물이다.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주는? 자연으로부터 from nature to living things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생명체들, 뭐 인간도 포함한 거죠. 인간도 포함한 living things 안에 바닷가에 사는 갯벌에 사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그래서 for all these reasons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자 요거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할 거좀 많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is it necessary to protect mud flats? 라는 대답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왜? Why is it necessary? 왜 필수적인가요? Why is it necessary to protect mud flats? 갯벌을 보호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for all these reasons고 좀 이따 정리할 these reasons를 쭉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거의 주요 문법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it 대신에 that 같은 거쓸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3번이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죠. 인칭 대명사 아니고 비인칭 주어도 아니지만 비인칭 주어하고 가주어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다 that으로 바꿔 쓸수 없다. that이나 this 같은 지시 대명사로 바꿔 쓸수 없다. it밖에 가주어 역할 또는 비인칭 주어 역할을 it밖에 할수 없다. 그다음 necessary. necessary는 일단 뭐 내용적으로는 important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입니다라는 말이나 중요합니다라는 말이나 통하는 말이고요. 똑같은 말로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게 뭐가 있었습니까? Essential이 있었죠. Essential. It is essential.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꼭 해야만 한다. To protect mud flats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뭐할 의무가 있다. 영어로 의무가 duty니까 28번 문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have a duty. 우리는 duty를 갖고 있습니다.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duty는 duty인데 뭐 해야 할 duty? To protect mud flats.
우리는 머드 플래츠를 프로텍트 해야 할 듀리를 가지고 있다. People have a duty to protect 머드 플래츠 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쓴 거고,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명사적이면 따지는데, 여기가 하는 어는 주어인데 그 중에서 진주어 역할하고 주어가 길어져서 뒤로 빠진 거고, 가짜 주어 여기 있는 이런 구조죠. 자, 뭐요 정도 설명하면 된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요 정도면 진짜 꼼꼼하게 살펴본 거고요. 자, 26, 27, 28. 아참 이거 얘기 안 했죠. 이 모든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7번 문장부터 25번, 뭐 25번은 뭐 만화식이니까 24번 문장까지 쭉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모든 이유 뭐첫 번째. Okay, Mother Fletcher home to a lot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요 내용 쭉 이어지는 내용 정리해야 되겠고요. Okay, 뭐 새들도 거기서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뭐 인간에게 이롭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by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근처에 있는 fish와 other sea animals를 catching함으로써 how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 했죠. Make a living, 생계도 이어가고, 그 다음에 fresh seafood 당연히 얻을 수가 있고, people can enjoy fun activities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홍수 피해 줄여줘, 물을 여과시켜서 걸러서 나쁜 것들을 제거시켜줘. 이렇게 물이 그래서 깨끗해져. 그다음에 지구 산소도 엄청나게 생성하기 때문에 work as the earth lungs의 역할도 해. 그래서 Mother Fletcher keep the earth healthy and clean,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러니까 wonderful places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 쭉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이거는 필수 사항이다. It is important보다 더 강한 거죠. Essential이나 또는 necessary가 더 강한 표현이죠. 이건 그냥 중요한 거고, 이거는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거다.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인간도 이 자연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존재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 Not a choice, but a duty. 초이스가 아니고, not a choice, but a duty. Not A, but B 하면 A는 아니고 B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초이스가 아니고 듀리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자, 내용 파악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클래스 카드, 그 다음에 C마크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하냐? 갯벌은 환상적인 곳이야, 그렇지 않니? 라는 말이었죠. 불가의문 문법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래서 Mother Fletcher, wonderful places, aren't they? Right?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요런 내용이었죠. 선물이다. 전치사가 좀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전치사. 선물은 선물인데,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누구에게? 생물들에게 주는. 생물은 생물인데, 어떤 지구상에 있는. 됐습니까? A로부터 와서 B에게 주는 이런 것들. 그다음 어디 위에 있는이니까 전치사들 쭉 챙기라 했었죠. 그래서 they are gift. 그렇죠. gift는 gift인데 어디서부터 왔어? from nature. 누구한테 가? To living things. Living things는 living things인데 어떤 living things야? On the earth. They are a gift from nature to living things on the earth. Okay.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이 모든 이유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중요하다가 아니죠. 필수적이다.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for all these reasons 필수적이야. It is necessary. 뭐가요? To protect mud flats. For all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protect mud flats. 됐습니까? 자, 심학습 준비해 주시고요. 꺼내 주시고요. 자, 그래서 Mother Fletcher, wonderful places.
aren't they? 해야 되겠죠. 그다음 wonderful, amazing places, awesome places, awful은 끔찍한 이런 뜻이고 이 bad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올 수가 없겠죠. awesome places, amazing places, wonderful places. Their gift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왔죠. To living things on the earth, 대인은 mud, flat.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전사 for겠죠. For all these reasons,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아니죠. 필수적이었죠. Important보다 더 강해야죠. It is necessary. 그 다음에 진주어 to protect, mud, flat. These reasons는 크게 세 가지로 적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생물의 보금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문법적 중요한 그런 거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죠. 오케이. 그 다음에 환경에 큰 도움을 주죠. 큰 이익이 되죠. 홍수로부터 피해를 줄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다량의 산소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6단원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오케이, 학원에서 봅시다.